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방금 승마장에 갔다 와서 말 좀 타고 샤워 좀 하고 이제 나왔는데요. 날이 후덥지근합니다. 이제 비가 올 것 같아요. 아랫지방에는 지금 장마가 시작됐다는데.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최근에 조철 스타일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이제 앵간히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부터 많이 듣던 소리 중에, 하지만 조철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반갑지 않은 그런 소리가 또 자주 들립니다. 자, 바로 공인이라는 말인데요. 자, 예상가는 공인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자,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 자식아, 예상가도 공인이지? 아니면 예상가가 무슨 공인이야?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조철이 10여 년 전에 경마TV였죠. 리빙TV에 출연하고 있을 때도 그랬고, 그 후에 나와서 건빛에서 수년간 내부 소속 전문가로 있을 때도, 또한 현재 경마왕 내부 소속 전문가로 한 8년여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월이 흐르는 지금에 공인이냐 아니냐, 이런 소리,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었고, 그때마다 조철은 한결같이 이런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조철은 공인이 아닙니다. 공인이기 싫습니다. 해서 예전부터 저는 조철은 공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공인이 누굴까요? 연예인이 공인입니까? 유명한 사람이 공인입니까? 조철의 생각은 아닙니다. 차라리 조철은 그저 유명인이라는 소리가 듣기가 좋습니다. 유명한 경마 예상가 중 한 사람, 뭐 영어로 셀러브러티라 그럽니다. 자, 공인은요,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죠. 공인은 그래서 일을 안 하고 함부로 놀면 안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또 책임이 따르죠. 영어로 퍼블릭 서번트라 합니다. 퍼블릭 서번트, 공공의 하인, 공공의 종, 뭐 공무원 등을 뜻하는 단어인데, 자, 공공의 하인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공인입니다. 공무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경마 예상가가 공공의 하인이나 공공의 종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경마 예상가가 어디 나라에서 주는 그런 돈으로 월급 받는 그런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죠? 경마 예상가는 그냥 경마 예상가라는 직업을 가진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경마 예상가는 경마 예상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영리 목적으로 내 예상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마사회장 이와 마사회 직원들은 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받고 있는 공인이지만, 조철 같은 예상가는 나라 돈을 받는 공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이라는 소리가 반갑지도 않고 공인이라는 소리가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 마판에서는 나름 유명인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많은 관심이 따르는 만큼 영향력이 있고, 그만큼 제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는 압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담당 PD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채널로 가고 싶다.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채널로 가고 싶다. 누군가 따라 하더라도 비슷할 수는 있지만 나 조철과 같을 수는 없는 그런 채널로 가고 싶다라고 담당 PD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또 조철이라는 사람, 조철이라는 예상가를 확 까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팬들이 보고 같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그런 경마 채널을 만들고 싶다. 작년 7월이죠. 이제 다음 달이면 1년 돼갑니다. 조철이 유튜브 한 지가. 작년 7월에 구독자 빵, 구독자 0명에서 오픈을 했던 조철 스타일의 제일 첫 번째 영상이 배팅 노하우에 관한 당신 배팅의 문제점이라는 영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후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유튜브 시작한 첫 주부터 이번 주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월요일이면 오전이면 여러분들께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채널의 기본 구성을 가장 기본적인 경마 예상은 물론이고 좀 더 다양하고 볼거리 있는 내용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힐링 방송인 콜라보 라이브,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콜라보 라이브를 비롯해갖고 조철이 예상가니까 말을 좋아하고 말을 사랑하고 말을 타고 싶고 해서 조철이 말을 타는 승마 컨텐츠, 그 다음에 경마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외국 교포죠. 조선족 교포분들이 한국에 와서 경마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선족 컨텐츠, 그다음에 조철이 힐링으로 가끔 노래 부르는 노래 영상,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애기들하고 와이프하고 어디 가족여행 간 거 그런 영상도 올리고, 어디 뭐 다른 경마 채널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다 조철만의 그냥 조철 스타일이고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조철의 모든 거를 다 까보여드리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을 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잠시 후에 합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시고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에 오픈하는 조철 스타일 힐링 라이브 방송 역시 한 주도 빠짐없이 달려왔습니다. 좀 더 생생한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주 현지에 가서도 몇 번 찍고 부산 현지에 가서도 몇 번 찍고, 바쁘고 힘든 시간이지만 매주 함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주는 우리 고정 패널 오영렬 기자, 이 박사, 최용찬 의원, 제주 안진, 제주 이산, 또 부산의 김기경 의원, 자 그리고 중간중간 스페셜 게스트로 또 참여해 주셨던 국내 경마 예상가 1호 최영 의원님, 그 다음에 외국인 기수였던 단학가 기수 홍기복 마사회 노조위원장, 그 다음에 부산 오문식 조교사, 과천의 홍대유 조교사님 등등 모두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을 빛내주신 그런 감사한 분들입니다. 자, 오늘 현재 제가 녹음하기 전에 보고 나왔는데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자가 6,300명입니다. 자, 2020년 올해 안에 구독자 1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경마라는 특성상 구독자 한 2만 명 정도면 저는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2만 명이면 넘버원 유튜브 경마 채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한 누군가가 조철보다 구독자가 많든 나중에 시작한 누군가가 조철보다 구독자가 적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냥 조철이 열심히만 한다면, 노력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조철의 자존심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 가다가 꽃이 보여서 그 꽃을 보고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보는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요. 뭔 꽃이 이따위로 생겼어 한다면 보는 내 기분도 꿀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조철의 유튜브 채널이 아직은 못생긴 꽃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쁘다 예쁘다 계속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후에 8시 반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조철, 자 힘내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